불박차 왕복 2차로 도로 과속방지선 넘고 신호등 삼거리 오 이런 다시 여기서 버스가 나타나고 버스 바퀴는 계속 돌고 있는데 불박차 운전자는 버스가 멈칫해서 양보해 주는 줄 알고 다시 가속페달을 밟고 나가는 순간 버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서로 상대가 가해 차량이라고 주장합니다. 버스는 내가 선진입이다. 선진입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풀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 신호등 없는 상거리 교차로에서 직진대 좌회전 직진 우선이다. 그리고 버스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가해 차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직진 우선이다. 그래서 좌회전은 버스가 가해 차량이다. 1번 아니다. 버스가 선진입했다. 버스가 선진입했는데 그냥 들어온 불법차 가해 차량이다. 2번 투표해 보겠습니다.